앞으로 해 나가야 될 시기들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. 아마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아마 나머지 대회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그리고 변지웅 선수는 참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저력을 보여줬고 네.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버텨내면서 앞으로 변지웅 선수 역시나 또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좀 내는 부분이 또 기대가 네.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변지웅 선수 뭐 예선 그다음에 16강, 8강, 4강에서 어려운 상대들을 하나둘씩 격파하면서 네.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사실 이 첫 번째 엔드에 지금 느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서민규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변지웅 선수 실수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1대0 앞서갔고 네. 두 번째 엔드에서도 사실 뭐 두 선수가 완벽한 어떤 경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서민규 선수가 랭킹의 1위다운 그런 모습을 두 번째 엔드까지는 보여줬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두 선수 다 뭐 힘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서로 잘 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렇게 두 번째 엔드까지 마무리 지었던 이 경기가 2점 차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또 한 번 서민규 선수는 장거리를 선택했고 그러나 역시나 아직 뭐 긴장감을 풀지 못했던 선수들의 그 투구 장면들이 나오면서 아쉬운 투구들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아쉬운 투구들이 만들어졌고 결국 마지막에 이 공이 네,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 한 점 또 따라붙게 됐던 변지웅 선수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드 정말 변지웅 선수 입장에서는 침착함을 잘 유지했던 그런 엔드가 본인의 우승을 또 거머쥐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. 네,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좀 냉정했냐에 네. 대한 판단을 한다면은 조금 더 변지웅 선수가 냉정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승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변지웅 선수는 지금 다시 보니까 네. 감격에 좀 젖은 네. 그런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네요. 네.